여러분, 반갑습니다. 은빛 F팀입니다. 오늘 요즘 고등어를 많이 신항만 뜸방에서 잡고 있어서 그 신항만 뜸방에서 주로 잡는 고등어 채비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고등어 채비법이 있지만, 뭐 고등어 채비법이 거기서 거기지 할수 있겠지만,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채비법을 오늘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면사를 이렇게 매주시고, 면사 매듭 해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순서는 뻔하죠. 자, 원형 굿을 넣어주고, 이까지는 당연하고요. 뭐늘 하던 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찌를 넣어줍니다. 찌는, 자, 여기서는 신항만에서는 주로 5호 이상 고부력, 5호나 7호 정도 고부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사용하는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고부력을 사용해야 줄꼬임 방지하고 고등어를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 채비가 됩니다. 저부력 하면 고등어를 바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물수 있는 시간을 안 줍니다. 고부력 사용해주면 두 마리, 세 마리가 물수 있는 부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채비를 고등어들이 물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고부력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고부력 중에 5호 정도를 오늘 사용해서 우선 넣고, 자, 이렇게 5호 정도를 채비하고, 그 다음에 찌멈춤을 해야 되겠죠. 찌멈춤 고무를 넣어줍니다. 찌멈춤 고무. 엄청 고무. 자, 뭐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잘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껴야 되나요? 엄청 고무를 넣어주고, 엄청 고무를 당겨주고, 자, 경영순 고무를 넣어주고, 여기서 보통은, 뭐, 바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늘 선택은, 보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새우 달고 하는 이런 채비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아니고,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 바로 요거. 전어파티죠. 전어파티 20번짜리, 20개짜리 요걸, 6호, 그것도 6호입니다. 6호, 7호 정도. 신항만 뜸방에서는 요 바늘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다른 분들은 요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항만 뜸방 이게 잘 먹힙니다. 이걸 써야 고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바늘이 키포인트입니다. 뭐, 고부력, 5호에서 7호 쓰는 것도 포인트지만, 바늘을 이걸 사용한답니다. 요거를 바로 묶기 전에, 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뭐 철사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카고입니다. 바늘 밑에 이렇게 방향은 요렇게 카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요거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자, 밑밥 손실을 적게 하고 극대화 시키려면 이 카고 이거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카고 달아주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안 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찌멈춤을 해줘야 되겠죠. 카고 멈춤을. 요것도 멈춤을 또 밑에 받쳐줘야, 이렇게 찌멈춤. 이건 카고 멈춤이겠죠. 카고 멈춤을 넣어주고, 채비가 뭐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카고 저안 넣으면 뭐 간단하지만, 카고 넣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뭐 카고 하나 더 들어갔다는 그런 정도. 자, 요 상태에서는 요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바로 바늘 멈춤 해줬으니까 바늘을 전어 파티
이 바늘을 달아줍니다. 이걸 뜯어서 입구를 찾아서 이걸 묶어주고 묶으십니다. 이렇게 자 낚시 저는 파티 낚시 바늘 방향은 다 잘 아시겠죠. 방향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방향이 이 바늘이 위로 가게 바늘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됩니다. 바늘이 밑으로 가면 안되고 위로 가게 이렇게 이게 정석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까꿀로 된 바늘 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요 모양입니다. 바늘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이제 밑에는 자 5호추를 달아주겠죠. 5호추입니다. 5호추를 여기다 달아주고 이렇게 되면 채비는 마무리 됐습니다. 자 여기서 20개짜리를 다 쓰다 보면 다 달았기 때문에 고불이긴 하지만 고기가 물었을 때 고기를 이제 달고 올라올 때 엉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엉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엉킴을 방지하고 이 바늘이 많다 보니까 20개나 되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면 고기 덩어리 걸리고 뭐 어디 걸리고 엉킴이 생깁니다. 길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바늘이 이럴 때 중간중간 바늘을 요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중간중간 바늘 하나씩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관관이 길어지겠죠. 바늘과 바늘 사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한 고개 걸어도 다음 바늘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중간중간 하나씩 떼냅니다. 이렇게 그럼 바늘이 좀 숫자가 줄어들겠죠. 20개에서 자 여기도 하나 자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뭐 전체를 다 안 해셔도 되고 중간중간 하나씩 잘라내면 엉킴 방지가 확실히 없어집니다. 그게 또 엉킴 방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씩 잘라낸다든가 다 쓰시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엉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은 하나씩 잘라줘 갖고 사용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된 거 제가 낚싯대에 가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마무리된 겁니다. 요 채비가 되는 거죠. 자 신항만에서 고기를 본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채비법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조과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겁니다. 일반 그 고등어 믿기 해도 다 물긴 뭡니다. 고등어 다 포악해서 고등어는 다 물지만 이것이 이 채비가 더 잘 통한다는 거. 여기만큼은 다른 지역 말고 여기만큼은 잘 통합니다. 오늘 채비법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고등어를 많이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